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짠. 아하하. 나는 세균맨. 나라라 호빵맨에서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 세균맨이에요. 짠. 호빵맨과 그의 친구들을 세균맨의 나라로 만들려는 세균맨. 오늘은 귀여운 악당 세균맨. 이렇게 연필 장식, 손가락 인형. 가위집 장식, 지우개 상자 장식 모두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세균맨 연필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 장 크기예요. 색종이 한 장 크기고 4분의 1 등분한 색종이 검정 색깔 두 장, 검정색 두 장, 그리고 흰색 부분 세균맨의 여기 이빨 만들어 줄 거예요. 흰색, 그리고 눈 부분 할 거고요. 보라색 색종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 세균맨 코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보라색 필요하고요. 풀과 가위 기본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펜, 풀, 가위, 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볼까요? 자,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세균맨 뒤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색종이를 뒤집어서 3분의 1 등분으로 접어주세요. 3분의 1 등분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위에서 봤을 때 3분의 1이 되면 쓱쓱쓱 접고요. 세로로도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세로로도 반을 쓱 접고 돌려서 이 위쪽 가운데 조금만 간격을 두고 양 옆으로 이렇게 세모가 되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왼쪽도 세모가 되도록 자,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펴서 이 가운데로 안으로 보이지 않도록 넣어줍니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 왼쪽도 안으로 쏙 집어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쫙 펴서 첫 번째 장만 펴서 이제 풀로 먼저 마무리를 지어주기로 할게요. 여기 풀을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를 먼저 지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일단은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세균맨의 얼굴을 만들 거예요. 자, 검정색을 꺼내서 얘를 반으로 뒤집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가운데 반을 접어줍니다. 가운데 반을 접고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가운데선을 중심으로 양쪽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반을 접어주세요. 쓱쓱 접고 왼쪽도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쓱쓱쓱 접었습니다. 자, 네모가 되었죠.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위로 아랫부분을 조금만 잘라줄게요. 이 정도 조금만 잘라주고요. 직선으로. 자, 그리고 요 위쪽 여기를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모서리를 없애줍니다. 접어서. 자, 왼쪽도 접어서 모서리를 없애줘요. 자, 아래쪽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요. 자,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얘들을 펴서 이제 안으로 접어주세요. 얘들을 다시 이 표시선대로 안으로 그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에서 보면 좀 깔끔한 모양이 되도록 얘도 이렇게 안으로 쏙 집어넣어 주고요. 이쪽도 안쪽으로 접었던 대로 그대로 표시선 따라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짠. 자, 이렇게 접었습니다. 접었죠?
자, 이번에는 검정색이 또 남았겠죠. 검정색. 검정색을 꺼내서 조금만 사용을 할게요. 자, 검정색을 꺼내서 조금만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세균맨의 이 머리에 있는 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 두 장을 붙여서 바로 자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자른 다음에 여기를 풀로 먼저 붙여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풀로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펜으로 그냥 뿔을 그려주는 거예요. 펜으로. 이렇게. 동그랗, 끝을 동그랗게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얘를 따라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풀로 이 부분을 살짝만. 아, 풀이 너무 많아요. 풀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풀을 발라주고, 자, 얘를 요 위쪽 앞뒤로 풀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조금, 이쪽에 조금 발라주고, 머리 위에다가 흉 하나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어, 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풀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자, 풀을 앞뒤로 발라주고 이쪽에 옆쪽으로도 하나 이렇게 붙여줍니다. 하나 옆쪽으로 하나 붙여주고 위쪽으로 하나 붙여주고. 자, 이렇게 하고 이 뒤쪽에도 이제 얘들은 풀로 발라줘야 돼요. 지금 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한번 발라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에 붙여줍니다. 자, 이쪽 편도 이렇게 풀을 발라주고요. 이렇게 꾹 눌러주고 떨어지는 부분에 풀을 다 발라줘요. 자, 이 부분에도 자, 이렇게 해서 풀을 발라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짠! 여기 이 입모양을 여기 붙여줄게요. 흰 색깔 우리 검정 흰색 사용하고 이 부분 남았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여줄 건데 일단 얘를 이 위쪽을 약간 라운드로 해서 잘라주세요. 먼저 이 부분을 살짝만 이렇게 잘라주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이 뒤쪽을 잘라주면 되겠죠? 자, 먼저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를 하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겨서 선 따라서 그대로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입모양이 완성되었죠. 보라 색깔로 여기 코 부분도 만들어 줄게요. 자, 보라 색깔로 일단 펜으로 그냥 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그란 코를 만들어 주고 옆쪽으로 이렇게 길게 그냥 약간 리본 모양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줘요.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잘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테두리 여기 연결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짠! 이렇게. 일단 얘는 놔두고. 자, 지금 또 붙여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눈이에요. 눈. 눈도 같이 한번 그려줄게요. 눈. 자, 눈도. 눈도 하나 그려주고, 동그랗게. 점을 찍어주고, 동그랗게 점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눈도 잘라준 다음에 같이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짠 이렇게 하고, 눈 하나, 눈 하나, 눈 두 개, 짠 두 개를 해서 이제 풀로 먼저 코부터 이렇게 붙여줍니다. 슝슝. 여기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자, 눈도. 눈 부분. 여기다가 뿅 붙여주고, 그 다음에 눈 하나 더. 이쪽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눈을 발라줬어요. 자, 그리고 흰색 있으면 여기 코 부분에 반짝거리게 네모를 살짝 그려줘요. 자, 이렇게. 그리고 가위로 뒤쪽으로 넘겨서 이 테두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짜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펜으로 입을 같이 그려줘야 되는데, 자, 오늘 풀이 넘쳐가지고 막 펜에도 묻고 난리네요. 자, 입은 여기 가운데부터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짠 이렇게 해주고, 이 가운데 부분을 검정 색깔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검정색으로 마구마구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제 위에 깃발 모양처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슝, 슝,
이빨처럼 선을 그어줘요. 자, 이렇게 해주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이빨 모양처럼 선을 이렇게 해줍니다. 짜잔! 짠!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연결고리 기억나나요? 자, 얘를 가지고 와서 얘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한쪽을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여기 일직선 되도록 직선으로 이렇게 접어줘요. 다시 펴고 이쪽, 여기도 끝까지 이렇게 펴서. 짠. 그러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되죠? 안쪽을 펴서 이 가운데 요 부분만 풀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풀로 발라주고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 옆쪽은 풀이 안 붙도록.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 뒤쪽에 여기 이렇게 넣는 부분이죠. 이 앞쪽 여기다가 이제 풀을 발라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앞쪽에 여기 이쪽에만 풀을 이렇게 발라서 만들었던 세균맨 캐릭터를 위에다가 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뒤에 첫 장을 살짝만 열면 첫 번째 장. 짠! 손가락 인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 나 모두 완성했나요? 하하하하, 난 세균맨. 히히히.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이 돼요. 귀여운 세균맨. 정말 세균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나라라 호빵맨의 적 세균맨을 완성했습니다. 자,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세균맨 만든 분들 꼭 댓글로 만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